내일은 인구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제정된 인구의 날입니다. 저출산에 인구 유출까지 더해지면서 전북 지역 인구는 50년 만에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라지는 마을이 늘면서 전북 지역 10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요.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자치단체 실태를 이지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진안군에서 가장 넓고 기름진 평야가 있어 한때 만 명 넘게 살았던 마령면. 지금은 인구가 2천 명도 채 안 됩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닫더니 이제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한의원, 약국도 사라졌습니다. 한의원 빠지고 약국 빠지고 한약관 빠지고 거기 비상 약 같은 거 살 사람들이 이제 못 사고. 웬만한 농어촌 지역은 모두 비슷한 실정. 해마다 빈집이 늘면서 마을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도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중소도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북 지역 최대 산업도시인 군산은 한 해 5천 명 넘게 늘던 인구가 2008년 이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 1966년 252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전북 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5년 186만 명으로 26%나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율은 지난 2000년 이후 0.45%로 9개 도 지역 가운데 전남에 이어 가장 가팔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살에서 39살 젊은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 위험 지수를 만들어 지방의 인구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가 2를 밑돌면 쇠퇴 시작 지역, 0.5 아래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전북 지역은 14개 시군 가운데 3분의 2인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수가 0.5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가 불러온 부실한 정주 여건에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